네, 오늘은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치권이 중소기업계와 만났다고요? 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인 지난 16일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를 찾아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민주당 민생체험단이 정기 국회를 앞두고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계의 방문을 희망해 만남이 이뤄졌고요. 민생체험단은 입법과 정책 과제 모색을 위해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박강호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중기중앙회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세 가지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기업 승계 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단합행위 심사 배제 등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자 먼저 기업 승계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기업 승계 법안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낮춰달라 이런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고요. 예. 최대 주주 할증이 더해지면 60%로 높아집니다. 아, 저 50%도 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기중앙의 조사에 따르면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일본의 3만 3천 개, 그리고 미국의 1만 3천 개, 독일의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 10곳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장수기업이 많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영자의 고령화와 또 후계자 부족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은 지난 2018년 특례사업 승계세제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직과 지분 보유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과 증여세 전액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는 기업의 친화적인 상속세 제도입니다. 네. 일본은 특례 조치 전에는 10년 동안 사업 승계 제도 신청이 2,500건에 불과했지만 조치 이후에는 30개월 만에 7,600여 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뭐 OECD 회원국 중에 2위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자, 뭐 상속세를 60% 정도 내면은 누가 뭐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속세가 굉장히 큰 부담이죠.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보니 상속세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개정키로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10%의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이와 함께 기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 기간인 5년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다만 해당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법 개정사항이라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돼 있는 상황이고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업 승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개선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났고 네.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중기업계에서는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존폐 위기에 대응하느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며 시행 예정일을 2년 뒤인 2026년 1월 27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하고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업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규율에 대응할 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중기중앙의 조사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 이상이 법 적용일 전까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58%가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77%에 달했습니다. 네. 중기업계는 여기에 업종별 협동조합과 또 지역별 산업단지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소속 기업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또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골자는 아무래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좀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기가 좀 사실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건의사항은 이제 소규모 협동조합 담합과 관련된 조사를 배제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간단히 말해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중소기업이 네. 공동으로 납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의 단합으로 분류돼 처벌받습니다. 협동조합 단합 적용 배제는 2019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미 제도화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불명확한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때문에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여전히 단합으로 규정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 제한, 그리고 조합원의 설비 투자 제한, 또 입찰에 영향을 받는 사전 결정 행위 등도 단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당연하겠지만 시장 내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간담회에서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로 규정하고 기업 거래 간 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서 배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기협업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해 조합이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법안 같은데 자 민주당과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거 여당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민주당과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간담회 현장에서 박강원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나라 국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간을 풀어야 한다는 건 추경 편성과 연구 개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요. 정부가 내년 예상 총 지출 증가율을 3%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라 국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추경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민주당 관련된 협업 사항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네, 지난 23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윤재호 원내대표는 중기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해 우리 당은 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근데 뭐 말을 이렇게 듣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국민의힘과 만난 날 공정거래위원장과도 같이 만났네요. 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업계와의 만남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그간 추진해온 성과와 또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논의를 나눴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공정위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뵙는 이 자리에서 연동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하위 법령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 공정위도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연동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벌점과 과태료를 감경할 계획입니다. 자, 연동제하면 하도급 기업이 이 납품 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아무래도 이 하위 법령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오늘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납품 대금 연동제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추진 여건이 마련이 됐고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합쳐 법제화를 추진을 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4년간 이어온 중소기업계의 수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 있고요. 공정위는 제도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정거래위원장 추천 간담회에서 뭐 추가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네, 추가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한기정 위원장은 기술 유용 행위는 핵심 기술을 탈취해서 또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또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인력을 보강을 했고요. 또 금년에는 사건 처리와 정책 추진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법 집행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해서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 기술 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핵심 경쟁력 요소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술 자료 제3자 제공, 또 기술 해외 유출 등의 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대기업의 산업 스파이건과 관련해서 이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도 좀 엄단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